Summer's time. Wow, 여름이다. 여름입니다. 여름.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에어컨 히터 필터를 교체합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제품보다 가성비가 조금 괜찮은 제품을 구매해서. 요즘 나온 차량은 교체하기가 쉽죠. 와야 이렇게 지우면 어머 참 얼마 됐다고. 역사적인 순간. 아고 야, 비교를 한번 해봐야지. 지금 방금 꺼낸 거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거. 뭐 이거야 외기 순환에서 들어오는 먼지들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일단 기존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요거 요 케이스까지 추가됐는데 가격은 동일하다는 거. 새 거예요? 네. 이 색깔이 왜? 원래 이렇게 뭔가 원래 먼지 색깔이. 새 제품을 집어넣어야지. 용 이렇게 방향이 돼 있습니다. 또 화살표. 참고로 공유하는 에어컨 필터가 차종이 맞습니다. LF 소나타 올류 K7 2016년 이후부터 그랜저 IG 그 다음에 산타페 TM까지 물론 소나타 U라이즈까지는 동일합니다. 위아래 구분해서. 날씨가 장난이 아니네요. 깔끔 떠들하고 세차하고 에어컨 히터 필터도 교체를 했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방향제를 한번 교체할까요? 내용물은 별거 없습니다. 방향제와 그 다음에 케이스 그 다음에 송풍구에 거치할 수 있게끔 클립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이걸 살짝 밀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용물 요거를 케이스 안에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요게 땡입니다. 요게 아직은 독하네요. 처음이라. 날씨는 화창한데 가시거리가 좋지는 않습니다. 날씨 한번 알아볼까요? 오케이 구글, 오늘 날씨 어때? 올해 서울의 예상 최고 기온은 26도, 최저 기온은 8도이며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택시 기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길. 황당한 길이 있어서 보통 처음 가는 길은 이제 제가 이제 내비에 목적지를 일부러 찍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가는 방향을 찾으려고.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 지방에 이제 아파트나 이런 경우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는데 어저께는 의외로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골목은 아니었는데 손님 모셔다 드리고 나오는 길에 목적지를 이제 찍고 나왔죠. 네. 내비가 가리키는 길로 나가는 순간 아뿔싸. 네, 뭐 영상을 첨부해 드리겠지만 뭐 거의 뭐 이런 데를 내가 통과해야 되나. 제일 손님들하고의 트러블이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골목길 가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나가는 거, 나갈 곳이 있는 곳하고 없는 곳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지요. 말 한마디 해주시면 돼요. 나가는 길이 없으니까, 아니면 나가는 길이 좁다, 아니면 여기서 돌려서 나가셔야 된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간단하게 말 한마디 해주세요. 그게 좋으니까. 군인 아저씨들 어디 가실래나. 자주 가는 지역에서는 자주 뵙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오는 시간이 같으면은 또 자주 뵙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몇 년 된 줄 아세요? 조강지처가 좋더라. 26년 내 사랑으로 30년이 되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잠시 후 60km 오늘 사모님 생신입니다. 아니요 생신 아니요. 아, 나 그럼 맛있는 거 사줘야 되는데 오늘 여기 세워주시면 돼요. 여기 세워도 될까요? 이걸로 할게요. 네. 여기 해주시면 돼요. 사모 화이팅. 네. 장가 가시기 됐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열어도 되죠? 예, 예. 들어가세요. 예. 어디로 가실까요? 북가자 사거리 지나서 세워주세요. 북가자 사거리 지나세요? 네, 여기서 우회전해서 가주시면 언제나 곁에 있는 여기서 우회전 택시입니다. 전 좌석